허재 감독의 사퇴도 KCC 6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추승균 코치가 대행으로 첫 지휘봉을 잡았지만 승리는커녕 간판 김태술까지 부상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전주에서 정일동 기자가 전합니다. 고개 숙인 코치와 허탈한 감독. 결국 성적 부진으로 허재 감독이 사퇴하면서 추승균 코치가 감독을 대행했습니다. 현역 시절 통산 700경기 출전과 2000어시스트를 기록한 소리 없이 강한 남자 추승균. 이제 추승균 감독팀을 포함해 10개 사령탑 가운데 6개 팀이 모두 40대 감독입니다. 세대 교체론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기 전 선수들과 승리의 각오를 다진 추승균 감독 대행.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KCC가 공수에서 모두 삐걱대자 표정은 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반면 오리온스의 외곽포는 불을 뿜었습니다. 3연승을 거둔 오리온스는 단독 4위로 올라섰습니다. 6연패에 빠진 KCC는 꼴찌 삼성에 한 게임 반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설상가상 주전 가드 김태술이 부상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추승균 대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서 죄송하고 아무튼 뭐 시즌 마무리 잘 해가지고 끝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인천에선 전자랜드가 SK를 73대 67로 꺾고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